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오다 보니까 눈이 펑펑 오던데요. 비가 섞인 눈이. 네,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많이들 못 오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눈을 뚫고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저희도 이제 내일이 동지라. 네, 다들 막 바삐 하는데 어떻게 사이에 잠깐 왔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원강사 여기 처음 법회 와셨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두 가지 정도 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섞이기도 하셨겠지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그전에는 불교 큰 관심이 없다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괴로움이라,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뭐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지만 지금 나한테 처해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일단 좀 해결하고 좀 가볍게 주어진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건 한발 지나가셔서 이제 괴로운 일은 지나가서 이제 내가 정말 이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은 괴롭지 않더라도 앞으로 언제든 내가 괴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 가야지. 이렇게 좀 편할 때 오히려 마음 공부해서 해결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두 가지 길이 같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두 가지 길이 다른 길이 아니다. 서로 같은 길이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삶의 어떤 의문이 해결되고,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다양한 괴로움의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막 깨달음,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해탈, 열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막 거창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말이 우리 불교계 안에 쓰고 있는 다양한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2500년이 이어오다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한 뭐 워낙 아주 그 화려한 그 미사 어구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에 걸려 넘어져서 2500년 동안 쌓아왔던 말에 전부 다 걸려 있어서 이게 참 너무 단순한 건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그 뭐랄까 전적인 것인데 두 가지 뭐랄까 아무것도 아닌 측면이 있고 전부인 측면이 있는데 이 전부인 측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은 너무 많이 뭐랄까 좀그 2500년 동안 우리가 오염이 된 거죠. 우린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도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 법을 이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끝끝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혹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나는 당신한테 별볼일 없다. 나는 아주 신비롭고 뭔가 위대하고 이런 어떤 그 놀라운 난 법을 공부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너무 뭐랄까 참 말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제분들이 아들, 딸이 있을 때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거 하고 또 자식들이 그런 거하고는 또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뭐 이렇게 뭐, 능력 있고, 똑똑하신 분 밑에 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처음에 딱 낳았을 때,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갈 때, 그때만 해도 얘가 공부를 잘할까? 얘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까? 또 태어나기 전만 해도,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만 해도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빠 엄마 닮아 이쁘고 잘생겼을까? 아니면 얼굴이 또 못나진 않았을까? 뭐 온갖 이제 완전히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죠. 즉, 그때는 얘가 학교 가면 공부 잘할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한몸 건강하고 애들하고 사이 좋고 크게 사고만 안 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나라는 존재 혹은 내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제 학교를 보내놨더니 애가 공부를 깜짝 놀랄 만큼 부모님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잘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욕심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야, 얘가 영재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막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고, 막 학원도 더 보내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 어느 정도 이상은 가야 된다 하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습이 되어서 습의 업의 장애가 되어서 업장이 되어 가지고 나를 지금의 나를 나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공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경험을 통해서 성적이 그냥 쏙 좋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공부 잘하는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 얘는 똑똑한 애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나는 몇 살이고, 나이는 얼마나 됐고, 뭐, 남자고 여자고, 경제력은 어떻고, 사회적인 위치는 어떻고, 내 능력은 어떻고,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나를 딱 틀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자꾸 생겨나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다양한 기대감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대감 이전에, 그 기대감이 생겨나기 이전에, 내 생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나는 특정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일 뿐이지.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명호가 이제 여래 여거라는 명호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여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여래는 사실 여래 여거의 준말이에요. 여래 여거는 여여하게 오셨다가 여여하게 가시는 분이 소리거든요.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간다라는 것은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부처님의 명언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네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위덕이 대단하고 공덕이 대단하고 막 아주 화려한 어떤 그 말들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공덕입니다. 열의 여건은 지금 여기서 네 문제가 돼야 돼요. 즉 우리가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 나는 옛날 어느 시기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고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래 여거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죽어본 분 계신가요? 죽어본 분? 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죽을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죠?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걱정합니다. 미래를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죽음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데 그게 될까 안 될까 하는 두려움. 내가 병이 나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계속 살고 싶은데 그게 될까 안 될까 하는 두려움.
자식이나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걱정, 두려움. 그것이 올지 안 올지는 알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래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걱정을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참 말을 하면서도 참 말이라는 것이 참 너무 제한된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그냥 열의 역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존재만 열의 역으로 여여하게 왔다가 여여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 눈앞에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열의 역으로 그냥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갑니다. 있는 그대로 왔다 있는 그대로 갈 뿐이지 그거는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추우시면 너무 더우시면 창문을 조금씩 여셔도 됩니다. 잠깐 열었다 닫으셔도 되고 잠깐 맛바람 치게 손 열으셨다가 닫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삶은 지극히 심플한 거거든요.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그냥 심플하고 단순해서 사실은 이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그냥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머리가 계속해서 이 현실을 자꾸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면서 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사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저절로 나갈 시간 맞춰서 알아서 씻고 밥 먹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 제가 지금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야 아침에 동지기도 하고 동지기도 이제 뭐죠 새알 다 빚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격려해 드리고 제가 같이 못 비벼서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법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또 비행기 타고 갔다가 지하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그또 올라갔다가 법회하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가서 내일 일요법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하면서 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죠, 저절로. 그냥 가야 되면 저절로 내 몸이 알아서 그냥 가게 돼요. 알아서 비행기표 끊고 알아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왔다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제가 의외로 공항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훨씬 넘게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1시간 한 10분이니까 이렇게 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매 순간의 삶은 저절로 이렇게 살려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살아요. 지가 알아서 삽니다. 정말. 거기에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생각만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내두면 그냥 내비두면 우리 삶은 그냥 저절로 살려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단순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나라고 자꾸 동일시시켜서 이 일이 생겼다. 저 일은 없어졌다.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저게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 난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가졌다. 난 저기로 가고 싶은데 절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 분별을 개입시키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발버둥을 쳐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으려고 막 막고 막고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식으로, 내가 의지로,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전부 다내 뜻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내 뜻대로 다될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원래 공부 잘하게 태어났는데, 공부 잘하니까, 야, 나 닮아서 공부를 잘한다. 뭐, 아니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덜 해서 그렇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만들어내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삶을 유의 조작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아주 자주 쓰는 단어예요. 불법은 무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 식대로 조작하려는 생각, 그리고 내 식대로 자꾸 해석하려는 생각, 그것만 내려놓으면 삶은 아무리 치명적인 괴로운 일이,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괴로운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오는 분들 중에 너무나도 괴로운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자식들 중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남편하고 이혼을 해서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사고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옛날에 또 제가 아는 분은 그 애들 세 명을 키우고 있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그냥 월급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애 셋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애 셋을 초중고등학생인데 내가 혼자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막 암담함, 막연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보자 말이죠. 그게 진짜 괴로움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 결혼한 모든 사람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던가 아니면 죽었던가. 그러니까 있던가 없던가, 뭐 죽었든 아니면 딴 데로 갔든 딴 여자한테 갔든 뭐 나한테 붙어있든, 하여간 있던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 옆에 있다가 딴 데 갈 수도 있고 바람 필 수도 있고 안 펴질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거는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앞으로 이 애들 어떻게 키우지? 이 애들이 학교 가서 남들한테 어떤 대우를 당할까?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요구도 먹지 않을까?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나도 힘든 일 생겼을 때 이 애 아빠도 없는데 어떻게 얘네를 키울 수 있을까? 지레 이제 걱정이 되고, 내가 돈을 과연 벌어서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애들을 막 상처받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물론 살다 보면 이제 외롭고 보고 싶고 가슴 아플 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만 괴로우면 되는데 늘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남편이 없는 사람도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세수하고 씻고 밥하고 애들 밥 줘서 학교 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직장 가야 되면 직장 가면 되는 것이고, 이 생각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근심 걱정을 내가 붙잡고 살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눈앞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한순간만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마음속에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나 하고 막 엄청난 근심 걱정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면요, 뭐 기러기 아빠도 많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만요, 이렇게 뭐 주말 부부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월말 부부 내지는 한 격월말 부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에 자주 못 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꼭 불자분들이 그러시던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 두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하면은, 야, 너는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졌길래 남편하고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느냐,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러기 아빠가 됐든 외국에 가 있는 아빠가 됐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보는 아빠도 있고, 심지어 그것도 못 보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심리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제 말은 아예 남편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남편이 차라리 저놈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것저것 남편이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니까 막 더 화가 나서 미치겠다, 차라리 없었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데 하고 막 더 화가 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이유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눈앞에 지금 눈앞에 그냥 이대로를 살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거대한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이 나를 항상 짓누를 것 같지만 항상 짓누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는 언제나 심심하고 당연한 이 평상심,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어야 하는 그냥 이 당연한 하루, 눈앞에는 현실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그 괴로운 일이 있어도 지금 배고파 죽겠으면 어때요? 지금 밥 생각밖에 안 나요. 목이 마르면 뭐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물 먹어야 될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부터 걱정, 근심을 붙잡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내가 늙어서 몸에 병이 나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되는데 이 가장 진실한 순간,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다른 건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언제나 본유 금유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 있는 것만이 언제나 지금 있을 뿐이다. 언제나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진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눈앞에서 없으면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있는 거예요. 볼 때. 볼 때 있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든 안 돌아가신 분이든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밖에 진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삶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심플하게 살 수 있거든요. 모든 왔다 가는 것들은 그냥 왔다 갈 뿐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왔다 가고 나쁜 일도 왔다 갈 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왔다 가고요. 어떨 때는 나는 이 정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일이 왔다가 갑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그냥 그 일이 왔다 갈 뿐이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그 일이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진정한 나의 근원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살면서 그걸 그냥 내 눈앞에 찾아오는 삶을 그냥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해서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기대를 하고 나면 기대 못 미쳤을 때 괴롭거든요. 항상 기대를 하면. 근데 기대를 아예 안 하면, 기대를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아예 기대를 해버리면 조금만 좋아도 아주 괜찮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에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면, 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를 아예 내려놔버리면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괴로운 것은 실제 그 상황이 괴로워서가 아니고 그 현실이 괴로워서가 아니고 그 상황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힘든 이유는 그 회사가 진짜 힘든 실체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편한 회사를 생각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니는 얘기 들어보면 걔네들은 좀 편한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뭐 이런 비교 분별 때문에 괴롭거든요. 사람은 놀랍게 적응을 잘하는데 아무리 잘 살던 사람도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거기서 적응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뭐 이빨 한번 안 닦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세수 한번 안 하고 화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히말라야에 가서 보면 그냥 한 2주, 3주를 씻지를 못해요. 씻으면은 큰일 난다고, 몸살 감기 더 온다고 해서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니까 이빨 이거 제대로 닦기도 어렵고. 그 한 2주, 3주를 안 씻고, 안 닦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냄새 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그 할만합니다. 그 좋아요, 근데. 왜, 너도 나도 뭐 그냥 다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뭐 다 서로 상관하지 않으니까, 뭐 큰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죠. 근데 인도 네팔에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한 10살, 14살 된 아이들조차, 멀쩡한 아이들조차 이게 코를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쟤네 왜 저렇게 코를 붙여놓고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자주 안 씻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로 그래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내 생각이죠, 그죠?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진리다운 것은 있는 이대로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대로, 내 인생이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완벽한 삶이고 가장 온전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마침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다행인데,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조금 잘못 태어나가지고 요 북한에 태어났거나 군인들한테, 군인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그래도, 야, 저 그래도 우리나라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2년도 안 되는 군 생활하고 전역하잖아. 월급도 뭐 한 50만원씩 받으면서 뭐 맛있게 먹고, 요즘엔 윗사람이 아랫사람 괴롭히지도 않아요. 욕도 안 하고 핸드폰 쓰고, 핸드폰 쓰면서부터 군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핸드폰을 쓰면서부터 이제 군인 여자친구만 괴로워졌어요. 군인들이 매 전화하니까 여자친구가 어디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상통화로 항상 확인하니까. 얘네들 괴로워하는데, 야, 너희들이 조금만 어떻게 잘못 태어나가지고,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기본 10년이다, 군생활 10년. 그리고 월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른 넘어가지고 전역을 해도 그때 뭐 해먹고 살지가 막막한. 조금 더 멀리 태어나서 아프리카나 인도에 태어났으면, 부모 없는 정말 고아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태어났으니까 이만큼 살잖아요. 근데 그런데 태어나지 말리라는 보장이 없죠.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까마득히 안 해요. 나보다 더 윗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잘난 사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아직 멀었어, 더 행복해야 돼 하고 생각할 뿐이죠. 그 모든 걸 제가 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비교 우위를 점하는 걸 생각하면서 만족해라 이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야, 될 수 있으면 윗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밑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만족해, 이거는 아주 그 작은 얘기죠. 그 분별하는 얘기입니다. 분별하는 얘기.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위와 비교하든 아래와 비교하든 그건 분별일 뿐이다. 그 누구와도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완전히 지금 이것만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삶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내 삶,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한 내 세계입니다. 내가 창조한 내 인생이에요. 아닌데 저 사람은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만 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바라볼 때만 그 사람이 그런 존재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내가 해석했을 뿐입니다. 뭐 돈 많고 무슨 잘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내 마음에 들여다보면 집안일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식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서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모든 게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바라볼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 한 75억 되는 인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다 있다, 저게 생각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만,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 우주가 지금 내 눈앞에 딱 드러나 있어요. 100% 이 우주, 그 수많은 인구가 있다? 그건 자기가 생각 그렇게 할 때 그 우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진짜 있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보이는 대상이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임시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 실제 영자불력에서 옛날에 미시세계만 볼 때는 있는데 보지 않을 때는 없다,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냥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다가 내가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볼 때 거기서 입자가 된다. 물질화된다. 입자가 된다. 이렇게 미시세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 연구까지 해서 계속해서 연구 결과 아 미시세계가 아니라 거시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게 증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왜? 머리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양자 물리학자들 하는 말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연구 결과로 그래 나오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내가 안 볼 때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는 소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분별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부처님 12연기 12처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처가 이 세상 모든 것 삼라만상 전부는 뭐냐? 부처님은 12처가 일체라고 했거든요. 일체는 12처다. 일체 모든 것 삼라만상 모든 것은 12처가 전부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다. 보이는 전부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전부 온 우주 전체다. 일체다. 귀로 지금 듣고 있는 그 소리 그것만이 들리는 소리의 전부입니다. 온 우주에. 내가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일체 모든 것입니다. 평생을 어디 섬에서만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면 이 우주가 다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그 존재들,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날 때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가 있는 내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내 눈이 있는 둘이 아닌 인연관계, 연기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가 지금 나타납니다. 내가 인연 따라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좀 연기법을 좀 확대시켜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걸 중중무진 연기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오늘 절에 가는데 뭔 옷 입고 갈까 하고 그냥 장롱을 이렇게 열어서 옷 하나를 끄집어서 그냥 하나 입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옷 하나를 꺼내 입고 나왔는데 그 옷 하나가 이 자리에 걸리기까지 정말 그 옷을 만든 사람, 디자인한 사람, 여태까지 옷이 발전해온 수없이 많은 과정들, 옷감 만드는 사람들, 그 연구하는 사람들, 그게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오고 또 그걸 연구하고 그걸 만든 사람들, 키워준 사람들, 키워준 부모님,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자고 입고 했던 모든 의식주,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서 무한한 연결성으로서 그 무한한 도움으로서 지금 이 옷장에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어. 그러니까 내가 입는 거야. 별 생각 없이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옷 하나가 온 우주 전체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인연되어진 모든 것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밥 한 끼 먹는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입는 옷 하나, 내가 매 순간 마주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이 온 우주 전체의 무한한 연결성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왜 존재할까요? 나를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옷 하나 입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이 옷이 이렇게 이 성능 좋은 옷을 입으려면 얼마나 그 옷의 역사가 옛날부터 원시시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옷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모든 함축된 옷을 지금 우리는 거저 입고 있거든요. 시간 공간적으로 모든 게 연결된 일체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서 매 순간 내 눈앞에서 완벽하게 나를 돕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밥 먹으려고 그냥 식당 가서 주머니에 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만 주면 이만한 밥에 반찬을 그냥 착 대접해줘요. 그런데 그
밥과 반찬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들어있어요. 조미료 하나에도 제가 조미료를 뒤에 봤더니만 조미료 하나에도 한 1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막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미료를 만들어요. 뭐, 무슨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뭐, 파리 땡땡땡 하는 데서 무슨 비스켓을 하나 사다 주셨던데 그 뒤에 보니까 그 간단한 비스켓 하나가 한 여섯 일곱 개 나라에서 그써 있는 것만 그럴 거니까 여 있는 전체의 음식을 생각하면 여 있는 모든 음식이 정말 얼마나 무한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어서 이 한상을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이 한상을 나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간단하게 그냥 5천 원, 10,000원 내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매 세끼를 또 엄마가 해준 것도 마찬가지고 매 끼니를 그렇게 무한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이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완벽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저녁 때 출출하면 내 다이어트 걱정하면서 통닭을 시켜 먹긴 해도, 아,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을 텐데 하면서 통닭을 먹기는 해도 그 통닭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통닭을 미안한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안 하잖아요. 다이어트, 몸에 안 좋을 텐데, 내일 살찔 텐데, 얼굴 불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죠, 사람은. 그 통닭 입장에서는 자기 전생애를, 내 저녁, 지는 밥 먹고 나서 간식으로 먹을 거, 그거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지는 그것도 안 먹으려고 하다가 다이어트 하려 했는데, 안 먹어야 된다고 다이어트 하려 했다가 억지로 시켜 먹으면서, 나는 내 전생애가 담겨 있는데 말이야.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이몸 하나 주려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살았는데 넌 나를 먹으면서도 지 다이어트 생각만 하고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통닭이 한 번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통닭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게 온 우주법계 전체가 그런 무한한 연결성으로서, 그래서 연기즉자비라고 불러요. 연기법은 곧 자비와 똑같습니다. 연기를 깨닫는 것은 곧 자비를 깨닫는 거예요. 연기적인 연결성을 깨닫게 되면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무한히 살려주고 있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존재구나.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구나.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그 모든 존재는 티내지 않고 상을 내지 않고 그냥 무한정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았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이 세상 전체가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기만 없어도 내가 바로 죽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즉, 내가 매 순간 하루하루 한순간 살아있는 것은 눈부신 아름다움이고 놀라운 완벽함이고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나를 위해서 무한한 자비를 이렇게 매 순간 완벽하게 탁착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야, 어떻게 이 비행기라는 게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먼 거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올수 있게 만들었을까. 참 놀랍다. 그리고 나는 그냥 고작 스마트폰 몇번 해가지고 티켓 하나 끊었을 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내리면 또 바로 그냥 걸을 거 힘들까봐 이렇게 쭉 이렇게 저절로 가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내리면 또 바로 또, 야, 저 공항 철도가 기가 막히대요.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저는 30분 걸려가지고 서울역까지 바로 이렇게 빠르게 올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철도를 왜 놨을까요? 그 누가 그걸 기획해서 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부산에 있는 스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법문하고 동지기도 하더라도 오후에 와서 법문하고 다시 갈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지하철이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00% 혜택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지하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고민해가지고 지하철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하철을 사야 됩니까? 땅을 파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지하철 회사를 사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광안리 제가 심심하면 이렇게 산책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 바닷가가 쫙 펼쳐집니다. 배가 고프면 거기 식당 여러 개 많아요. 식당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싶으면 거기 이제 커피숍도 또 많아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한 5, 6천 원만 내면 또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어요. 또 비싸요, 또 바닷가라고. 그런데 야, 내가 이 광안리 앞바다의 이 풍경을 내가 감상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광안리에 빌딩을 사고 커피집을 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빌딩 사면 빌딩 노후될까봐 걱정해야 되죠. 빌딩 사는데 돈 드니까 그돈 버느라고 걱정해야 되죠. 그 빌딩 관리하려면 막 관리하는 사람들 돈도 주고 월급도 줘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머리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커피집 하나 내려면 얼마나 또 머리 아프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직접 사가지고 그 비싼 빌딩을 사가지고 직접 그 빌딩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잔 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머리 아파가면서 뭐 하러 그래요? 그보다 훨씬 더 천배 만배 좋은 일이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서 그냥 한 5천 원 내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천억짜리 혜택을 내 혼자 그냥 공짜로 심심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뭐 대한항공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돈만 하나 있으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그거 사서 평생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냥 내고 가면 되니까. 왜?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밖에 전체가 완벽한 연기법으로서 연결되어진 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딱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 때, 지하철 타고 올 때, 지하철에 아무도 없고 제 혼자만 있으면 심심할까봐, 그 많은 사람들이 짜잘짜잘짜잘 얘기도 하고, 제 옆에 앉은 두 분이 앉았던데 오면서 계속 두 분이 사이좋게 얘기도 나누시고, 옆에 있는 또 아기는 막 울기도 하고, 이 모든 혜택을, 이 우주 법계가 나에게 주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을 그냥 무상으로, 이게 거의 공짜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공짜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거의 무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건 무상은 아닙니다. 나도, 나라는 존재가 사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이 세상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여러분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산에 있는 풀들은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뿜죠? 그럼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음으로써 서로 조화를 주고받으면서 순환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숨 쉬는 거 하나를 통해 이온 우주를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 순간. 이온 우주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그들을 살리고 있고, 그들이 나를 살리고 있고, 이렇게 무한히 서로 살려주고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전체적인 연기법의 진실을 보면 너와 내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도움을 온 우주법계 전체에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막 빚쟁이처럼 막 조마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언젠가 갚아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다음 생에 가서라도 이걸 다 갚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늘 갚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갚으려면, 이런 연기법적인 지혜가 있으면, 내가 좀더 바르게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연기법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한정 온 우주법계로부터 완벽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물한 모금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담겨 있는 물한 모금을 먹으면서도, 그 놀라운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찬탄하면서 먹기는커녕, 이 남편 저놈이 돈을 적게 벌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니까 저 무슨 뭐 정수기에서 막 얼음도 티나고 막 그러던데, 막 뜨거운 물도 나오고 얼음도 티나오던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싼 거, 그냥 정수 기능밖에 안 되는 이런 거 먹고 산다. 이러면서 분별하기는 해도, 야, 저 옆집 보니까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막 아파트가 막 50평, 70평 되는데, 막 으리으리 하던데, 새 아파트에.
집도 막 몇억 올랐다던데,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내그 허름한 빌라를 돈도 얼마 안 되는 남들 막 5억, 10억 올랐을 때내 거는 1,000만 원 떨어진 그 허름한 빌라에 살아도 그 빌라가 나를 매 순간 이렇게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놀라운 고맙고 감사한 일을 이 놀랍게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은하고 감사하면서 이 공덕을 이 우주법계 회양하면서 살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산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자꾸 세상에게 닥달하고 나에게 닥달해요. 더 벌어라, 남편 더 벌어라.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자꾸 닥달하면서 언제쯤 이 닥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완벽한 우주법계로부터의 무한한 도움, 무한한 감사함을 온전히 지금 이대로 온전히 흡수하면서 그걸 온전히 누리면서 감동하면서 만끽하면서 살 것인가요? 지금 당장에 저렇게 이 삭막해 보이는 서울 시내에 이 용산 한복판에 이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저렇게. 저 새소리를요, 빈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산을 좋아하는 분들 같으면,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정상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특히나 지리산이나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요. 갔다가 내려오면, 아침에, 오늘 아침에 갔다 저녁 때 내려오면, 갈때 빨리 가고 싶어서 막 가다가 또 도착하면 빨리 집에 갈거 걱정하거든요. 그 생각이 산에 온전히 있지를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리산 종주를 하게 되면 한 3일, 4일은 그냥 산에서 어차피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세속 생각은 탁 내려놓고 그냥 딱 가게 돼 있어요. 첫째 날부터 그냥 며칠은 산에 있는다 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저절로 명상이 돼요. 저절로 그냥 산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온전히 누리게 되고, 온전히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여행 가고 싶잖아요. 막 외국도 가고 싶고 하게, 이게 막 외국 가고 싶어 안달난 게 아니라, 일상을 잠시 놓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일상을 잠시 놓고 그걸 온전히 감상할 수 있어서 그래요. 광안리 앞바다에 가면요. 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여기저기 지방에서 온, 부산이 또 거기가 수도예요. 부산 사람은.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울 촌놈들이 부산에 오면은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바닷가를 막 감동하고 감상한다는 거죠. 근데 부산 사람은 그냥 맨날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 깊이 못 느낄 수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사실 매 순간 놀라운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참 제가 그 20대 때 제비꽃을 바라보면서 놀라웠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매 순간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봐도 고개 들어 삭막한 도심에서라도 나무 한 그루를 내가 바라보더라도 앙상한 겨울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더라도 저 멀리 있는 북한산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깊은 아주 깊은 위안 같은 깊은 평화 이런 것들을 곧장 느껴 집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직도 부족해,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인생은 펼쳐져야 돼 하는 생각만 없으면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으로서 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그 지금 떠나가고 있다면 그건 완벽한 타이밍에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결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허용해 줘야 됩니다. 왜? 그건 저마다 시저 인연 따라 지가 알아서 왔다, 알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돈도 내가 돈을 벌었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돈이 시저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갑니다. 그냥.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래 여거,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문,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분별해 놓고 좋은 건 더 가져야 돼. 더 와라. 이러고 가면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가? 가면 안 돼. 이래서 못 가게 막 집착해서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열의 여고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의 여고만 하면 돼요. 오는 것을 오케이. 내버려 둡니다. 이만큼 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더 많이 오라고 애쓰지 않고 왜 올 게 안 왔니 하지도 않고 그냥 올만 하니까 올 때가 되니까 인연 따라 왔구나 하고 오케이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떠나갈 때 아 그것이 떠나갈 때가 되어서 떠나가는구나 하고 내버려 둡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내 인생에 등장했을 때 그게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허용해 줍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100% 확실한 건 반드시 가봐야 만다는 사실. 그게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반드시 헤어지고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 명명백백하거든요. 그런 명명백백한 걸 진리라고 해요. 그럼 진리를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재행무상. 반드시 간다. 근데 잠깐 온 걸 가지고 인연 따라 잠깐 온 걸 가지고 내 거야. 내 몸이야. 나야.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 차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랑이야. 내 자식이야. 이건 열의 여고를 모르는 겁니다. 불생불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심에 사로잡혀서 거래, 대소, 장단 이런 분별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짜라고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 눈앞에 매 순간 놀라운 이 온 우주 전체가 비스켓으로 놔두어서 나를 먹게 해주고 물 한 모금으로 놔두어서 나를 갈증을 해소해주고 사실은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니 물 한 모금 먹는 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네 아무 데나 가서 물 한 모금 달라는 물 그냥 누구나 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 1,000억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뭐 20억, 30억 되는 아파트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30억 되는 아파트에 사나. 그러니까 똑같은 30평 아파트인데 서울 강남 요지에 있는 뭐 좋은 아파트 예를 들어 30억 한다. 거기 누워 자나. 저 강원도 양구에 있는 어디 저 허름해서 주인도 다 떠나가가지고 허름한 집이라 아무도 살지 않아서 그냥 땅값만 몇천만 원 들여서 그냥 가 사나. 양구에서 사는 게 비참하고 여기서 사는 거는 대단한 부자다? 그 자기 생각이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죠. 제가 이렇게 여기 2층에 용산 시내 한복판에 2층 저기 주지실이 저 2층이었거든요. 더구나 여기는 리모델링을 제가 했을 때 막 해가지고 리모델링 한 그 냄새도 막 나고 그러면서 2층에 이렇게 있고 보일러 틀고 가니까 너무 건조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눈도 많이 아프고 막 너무 좀 힘들었어요. 겨울엔 특히. 그랬는데 제가 그 금년사에는 그 옆에 이제 관사가 따로 하나 있는데 관사가 한 50년 가까이 된, 한 40년 넘어간 한 50년 가까이 된 옛날 관사인데 1층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려고 이불을 들치면 그 옆에 이렇게 지네가 옆에 같이 자고 있고 지네도 많고요. 뭐 온갖 희귀 좋은 벌레들이 참 보도 못하던 벌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자니까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땅과 가까이 있고 이게 우풍도 있고 하니까 바깥 자연과 내가 이렇게 실시간 교감이 되는 거예요. 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관사분 앞에 저 하나만을 위한 그 지난 40년 된 그 벚꽃이, 벚나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야, 이 40년 된 이 똥차라고 안 그러고 뭐라 해놔요. 집은 이 오래된 집에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분별일 뿐이죠. 그죠? 자기 분별일 뿐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떠나갈 때쯤 리모델링 하겠다, 리모델링 필요하면 하시라 하길래 좀 떠나가면 하겠다 한 이유가 리모델링 하면은 또 그 안 좋은 거 다 맡아야 되는데 오래된 게 훨씬 좋더라고요. 안 좋은 환경 호르몬 이런 게 나올 일이 없어요. 이미 나올 거 40년 동안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차를 사도요, 저 새 차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몇 년 된 중고만 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뭐 환경을 전공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막 눈도 안 좋고 이게 비염도 오랫동안 있고 막 이러니까 예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차 사면 안 좋아요. 오래된 차 사람들 막 타던 차 타면 이거 그냥 괜찮아요, 좀 더. 그런데 예를 들어 머릿속에서 야, 내가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나는 새 차도 못 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고차 사는 사람이 너무 자신이 가난한 걸 한탄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났니 못났니, 잘 사니 못 사니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주상 복합 아파트 50층에 살면 30억은 하겠지만 그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대요. 와, 여기는 막 살 수가 없다. 막 여름에 나갔다 들어오면 온 천지가 찜질방이래, 찜질방. 그래서 에어컨 안 틀면 살 수가 없대, 한순간 에어컨 안 틀면. 그럼 그 50평, 70평 된 아파트를 에어컨 돌리는 것만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관리비가 뭐 한 80만원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고. 나쁘단 얘기가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누리면 살면 됩니다. 뭐 누리면 살면 되고, 그러나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비교하면서 내가 괴롭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살 필요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한 모금이 더 소중해요. 빌딩보다. 빌딩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서울 뭐 강남에 아파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물 한 모금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는 없으면 죽습니다. 너무너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한 줌의 공기가 없어서 여러분 숨을 못 쉬게 만들기를 한 5분만 딱 했어요. 그러면 5분 후에 이제 곧 죽는 거죠, 이제. 그럼 5분 후에 그 사람한테 야, 너 소유로 있는 저 강남의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나 줄래? 그러면 내가 공기 줄게. 그러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바로 주죠. 30억짜리 아파트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주죠. 제가 저 설악산 갔다가 한여름에 설악산에 갔다가 그 물을 뭐 챙겨가서 거의 막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목마를 때는 물 한 모금 준다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늘 100% 완벽하게 공짜로 주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강남의 30억 아파트보다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거예요. 천배 만배. 지금 만약에 암 판정을 받고 죽을 거라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나 죽을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평생을 그 벌려고, 그거 가지려고 살아왔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 자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살아왔는데,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살아왔는데, 자식을 서울대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아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가 본인이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롭다. 그런데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보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정말 이상한 친구들이 꽤 많다. 애를 그렇게 애지중지 20년을 키웠는데 걔가 정신적으로 막 정신병이라도 한번 와보세요.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게 헛고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애를 망친 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말 귀한 것은 애가 서울대 가는 게 아니고 애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이대로입니다. 이 존재 자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러던 분이었는데 애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했는데 그래서 야, 얘가 영재인가 보다. 막 이것도 시키고 저런 것도 시키고 유치원 때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그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었죠. 그 아이에게 그런 병이 있는 것보다 그게 없다면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부 잘하면
인생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달프더라고요. 아, 힘들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엄청 힘들게 일합니다. 머리 아프게 싸매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중간쯤 갖고 그냥 적당하게 지방에 어디 그냥 취직해서 살면 그냥 뭐 여유도 있고 돈은 어차피 나만 없는 게 다들 없으니까. 제가 고향 가끔 가서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면 돈을 벌어놨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은 없고요. 뭐라 했냐면 그냥 빚이 많진 않아.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빚이 많지 않아서. 집 하나 샀다 막 신나하고 집을 넓혀갔다고 신나하고 그 엄청나게 넓혀가서 대단하구나 생각했더니 3천만 원짜리 집에 살다가 그거 팔고 내가 한 1억 가까이 가는 집에 갔는데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집 있고 이제 월급 받으니까 이 빚이 뭐 한 1, 2년 더 갚으면 되니까 그 행복하다 이대로. 실제 되게 평화롭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게 마음 공부를 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에 파묻혔다가 정신 딱 차려보면 나이가 정년 퇴직할 때 다 돼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왜? 일에 파묻혀서 평생을 사느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나에게 매 순간 왔다 가는 것들, 왔다 가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돈이 왔다 가든 명예가 왔다 가든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든 욕이 왔다 가든 칭찬이 왔다 가든 자식이 뭐 성적 좋은 성적이 왔다 가든 나쁜 성적이 왔다 가든 감기가 왔다 가든 무엇이 왔다 가든 그 왔다 가는 것은 왔다 갈만하니까 왔다 가는 겁니다. 지가 올 때가 되니까 오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그게 바로 열의 여고의 삶이다. 내가 바로 부처님으로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 식대로 판단해서 내 식대로 머리를 믿는 거죠. 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믿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100% 공짜로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공기, 물, 밥 한 끼 이 완벽한 감사함은 쳐다도 안 보고 이 공기 한 줌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저 30억 밖에 안 되는 저 찌지부리한 아파트 같은 거나 좋아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명예, 권력, 지위, 높은 자리 그거 생겼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공기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은 구족되어 있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다만 우리 분별망상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함으로써 분별망상의 생각이 나를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괴롭다라는 착각, 망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나를 자꾸 들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가면 맞아 맞아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약발이 며칠 못 가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이 출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나라 몇십 배가 되는 나라를 걸어다니면서 포교를 하셨잖아요. 전법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에 한번 떠나면 이게 10년 있다 오실지 20년 있다 오실지 갔다 못 오실지 제가 저 신도님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이 공부 끝장을 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출가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류 역사 속에 지금이 가장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냥 유튜브 틀면 그냥 누워가지고도 볼 수 있고 가장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정말 이 지금의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나신다 그러면 이 부처님 당시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곳곳에 무수히 많은 제2제3의 부처님들이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처님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부처님 아닌 분들이 없다. 진짜 내가 부처가 맞는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면 정말 내가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는지 또 스님 법문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감동이 되지만 내가 집에 가면 약발이 자꾸 떨어지는 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문 듣고 야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것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발을 딱 내디뎌서 이 공부에 내가 딱 빠져들면, 그래서 공부를 내가 분명히 하겠다 하고 발심을 하게 되면 보다 확고해지게 확고한 어떤 중심이 잡힐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